신발을 샀어요. 그 제가 보는 웹툰 중에 여신강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신은 거를 보고 웹툰 보고 샀어요. 이거를 신으면 키가 엄청 커진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화 굽이 한 6c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화를 신으면 키가 160이 넘어요. 저는 230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실은 제가 발이 키가 작은 만큼 발도 작아요. 그래서 원래는 220이나 225를 샀어야 됐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가 230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안이 좀 타이트한 편이어서 230을 신어도 괜찮다는 후기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통통하고 귀엽죠? 굿봐요. 오, 진짜 안에가 꽤 통통해요. 그래서 크다는 느낌이 전혀 없네요. 신발은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봐야지 알겠지만 이 굽에 비해서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바닥도 좀 폭신폭신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결혼 준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회사 일이 엄청 바빴어요.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녀가지고 정신없이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똑같은 일이라 이사한다는데 여기 맞아요. 네. 저희 다음에 오시는데 100m 금방 그런 거 훨씬 좋아하죠. 단독 건물로 쓰시는 거군요. 네, 진짜 좋아요. 저희가 제일 오래된 지점이라서 건물이 좀 의외였어요. 네. 6년 되었고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아틀리에 느낌이 짜연되게 저희가 하려고 웨딩 할 때도 앞머리 없는 게 낫고 그렇죠.
이렇게 스타일링 집에서 안 하니까 되게 오랜만이죠. 네. 이거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딱 이날, 이날만 돼. 그쵸, 볼륨만 돼. 네. 네네. 셔츠랑 컨디셔너 바디워시로 오셔서 한번 사용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시네요. 네. 저희가 하면서 만든 제품을 판매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저 영상 기대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거 에그 베이컨 프레즐 하나 하고요. 네. 콜라 하나 주세요. 콜라.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야, 근데